그 냄새 좋아. 네. 한번 나왔었잖아요. 똑띠야. 집에 마늘 많잖아요. 다진 마늘 항상 있잖아요. 그 마늘 다져서 버터나 뭐 식용유 볶아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띠아 위에 올려주세요. 마늘을 펴서 골고루 펴서 올린 다음에 고르곤졸라 치즈는 뭐 이태원이나 뭐 인터넷 주문을 해야 되고 좀 구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그냥 피자 치즈를 얹으시고 그리고 그냥 뭐 오븐 없어도 돼요. 그냥 후라이팬에 얹으시고 뚜껑 덮어서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이렇게 구워주시면. 그리고 아 근데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예요? 꿀만 있으면 고르곤졸라 피자. 피자. 이게 좀 어떤 사연이 맛있어요. 좀 있는지 박하선 씨하고. 그냥 이탈리아 요리를 집에서도 먹고 싶은데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쉬운 레시피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이탈리아 요리를 근데 쉽게 지금 할 수 냄새가 있다. 이거 아주 간단하거든요. 고르곤졸라 네, 피자 맛이 나네. 네, 진짜 신기하죠. 고르곤졸라 치즈가 없는데 마늘 그 느낌이 확 나. 네, 마늘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밤에 근데 마늘 냄새는 좀 나겠네요. 그래도 한국인의 부부가 같이 먹게. 여기에 그냥 토마토 소스 얹고 피자 치즈 올려서 구우면 마르게 여기 근데 꿀은 꼭 있어야겠네요. 네, 왜냐면 꿀도 집에 항상 있잖아요. 꿀 맛으로 드시는 거 아니죠? 꿀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면 지금 수석이 형 회 초장에 이렇게 막 들어갑니다 말고 그런 식이에요. 아 이게 무슨 방 올라가시겠어요. 공돌이 푸야 뭐야. 꿀피자 꿀피자. 구하러 가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꿀은 집에 항상 있지 않아요? 아, 집에 다 벌 키우니까. 그러면 꿀 대신에 물엿 있잖아요. 물엿. 아니, 집에 다 벌집 없어요? 그럼 설탕 찍어주세요. 아니, 저 창문 열어놓고 벌 한 20마리 풀어놓으면 집에 벌집 없는 사람 없어요? 그게 완전 벌집이에요. 그러면 설탕을 좀 살살 풀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맛있겠다. 네, 맛있어요. 자, 그러나 과연 우리 오늘 최종 메뉴로 어떤 메뉴가 올라갈지 하나, 둘, 셋! 자, 들으세요! 윤상은, 박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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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선이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여기 와서 요리까지 다 알고. 네, 진행을 해주셔야죠. 자, 시작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늘을 충분히 볶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간단하다. 진짜 요리사 같은 코스보다는 전문 영양사 같은 느낌. 네,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서 하시면 더 금방 끓거든요. 그래서 약간 갈색이 날 때까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네, 어느 정도 이제 갈색 빛이 났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예쁘다. 오, 이거 좋네. 냄새 좋아요. 골고루. 오, 스멜. 오! 마늘이 진짜 갈색으로 잘 구워졌어요.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쓴맛이 없겠네요. 피자 치즈를 아, 듬뿍듬뿍. 많이 넣어줘요. 마늘이 안 보이는데. 덮어야 돼요. 와. 그래야 봐, 기름. 와. 와. 피자 CF 들어오겠는데요? 시켜주세요. 네, 약한 불로 맞추셔서. 약불로? 네. 그래서 뚜껑을 덮어주면 끝. 얘는 뭐예요? 피자 치즈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남자친구한테 이런 일을 해준 적 있나요? 아니요, 나중에 남편한테 해줘야죠. 밤에 와인 내놓고. 네. 어떤 남편 원하세요? 그냥 우리 박명수가 만든 사람들인가요? 요리한 박명수가 만든 사람. 이쁘고 재밌어요, 보세요. 요리 같이 잘해도 좋을 것 같고. 어떤 스타일이죠? 남자다운 스타일. 저요? 저요? 제 이상형하고 가까우세요. 진짜요? 그러면 오늘 회식 한번 주세요. 나겨라! 아무도 마무리를 안 해줘. 그냥 드디어 완성. 와, 맛있어. 이 피자 이름을 뭘로 할까요? 하선정. 저기 하선정. 우리 하선전. 아, 좋네요. 하선전 좋네요. 잘했어요. 우리 하선전.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꿀에 찍어서 한 번. 예능계 일단 영원벌이잖아. 효정 씨가 먼저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따끈할 때 드셔야 됩니다. 예능계 영원벌이에요. 오, 야, 좋아, 좋아. 야, 씹어 들어가도 돼. 어떻습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으셔. 말씀하셔야죠. 말씀하셔야죠.
저거요. 진짜? 아, 이건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 고르곤졸라 피자 치즈 네. 맛이 나나요? 피자 아니, 고르곤졸라 못 먹어봤어요. 우리 텀퍽 어때요? 진짜 맛이 있네요. 어, 진짜요? 오, 다행이다. 어, 입맛 되게 까다로운데. 저는 고르곤졸라 자주 먹거든요. 정말 안 먹는데. 이거 드릅커피하고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드릅커피하고 같이 마시고. 이거 진짜로 근데 파는 거라고 믿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해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맞아요. 이 정도로 되게 바삭하고 치즈가 부드러운데 치즈만 먹으면 느끼하거든요. 거기에 마늘이 있으니까 느끼함을 잡아주고. 마늘 어때요? 마늘 생마늘 맛 안 나죠? 아니 고소해요. 마늘 왜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에 단맛이 있어갖고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고르곤졸라 맛 난다. 네. 어때요? 저 마늘 좋아하거든요. 네. 와 집에서 해 먹어야겠는데. 진짜 맛있죠?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는 것 같아요. 태국 씨. 된 것 같아 지금. 태국 씨 어때요? 원래 치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 이렇게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맛있어. 마늘이 들어가니까 느끼한 영광이다. 자, 여러분! 투표! 자, 과연? 사선전. 자, 13번째 메뉴로 등극할 수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6표! 성공! 우리 박하선 씨의 사선전 13번째 메뉴로 등극합니다.